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느냐니까 시간. 시간 그러니까 마구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딱 원하는 시간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58초가 있다면 58초 이전에 입력됐던 이 애노테이션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 비디오 JS 부분에서는 이 내용은 이전 조금 전에 바꿨던 내용이죠. 달라진 것은 없죠. 예, 동일합니다. 스케줄 메시지, 스케줄 메시지가 이전에 있었나요? 비디오 JS에 스케줄 메시지 여기 없네요. 스케줄 메시지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열고 파일 열고 복사를 해서 이번에 비디오 JS 렌더 애노테이션 부분이 있고 애노테이션 밑에 보시면은 몇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애노테이션 밑에 스케줄 메시지 부분이 하나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스케줄 메시지를 호출하는 지점은 지금 현재 여기서 비디오 채널 조인 시점입니다. 조인하는 시점에 스케줄 메시지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메시지를 통해서 타임 등등등 보시면 이제 타임과 뭐 애노테이션 등등 있고 렌더 앳 타임 또 해서 애노테이션의 각각의 애노테이션의 시각과 플레이어에 있는 플레이어의 시각이죠. 3개. 요 두 가지를 그리고 렌더 앳 타임 얘를 호출하는 시점이 두 번째 이 세컨즈가 C 타임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C 타임이 플레이어의 get current time 불러온 거예요. 그죠? 플레이어 부분 플레이어 반드라스 볼까요? 플레이어의 get current time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플레이어의 시각을 1000분의 1초 수준으로 나눈 것을 다시 초 단위로 환산한 시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컨즈가 되죠. 그죠? 그게 비디오 JS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으로 곱하고 1000으로 나누고 하는 것들은 밀리세컨드를 세컨드로 바꾸고 세컨드를 밀리세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시각에 맞춰서 해당되는 부분들만 필터를 하는 겁니다. 필터해서 모든 애노테이션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노테이션들 불러온 것들 중에서 플레이어의 시각 이전에 기록된 것들만 불러오도록 바꿔준 겁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이고 혹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흐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기 있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잘 모르는데 굳이 다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다시 릴로드 하면은 이제 깔끔하죠? 어? 그래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0초 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입력을 해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버튼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1분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굿 이브닝 굿모닝은 여러 번 썼으니까 굿이브닝에서 입력을 해놓을게요. 자, 굿이브닝 들어왔습니다. 1분 8초 뒤입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1분 8초 이전에 플레이어 시각에 갔을 때는 굿모닝이 안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볼까요? 자, 플레이어 들어가고 50초에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분 8초를 넘어서 이 정도 시간에 갔을 때는 나타나고 있죠. 굿모닝, 굿이브닝. 아, 저도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시각 있죠? 입력된 시각을 이렇게 지정 클릭하게 되면 1분 8초대로 돌아가지고 이걸 클릭하면 1분 38초대로 오고 그죠? 시각 지금 보시면 다시 볼까요? 자, 1분 8초로 돌아왔죠? 1분 38초로 돌아왔죠? 0초대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그 플레이에 해당 시각으로 돌아오는 기능까지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가하는 내용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니,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바 스크립트를 아시면은 JS를 아시면은 코드가 다 눈에 들어오실 거고, 만약 JS를 모르신다면은 굳이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JS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비디오 JS에서 요것도 prevent default click add event 해서 data seek clear seek to 요것도 이미 구동이 되고 있어요. 구동이 되고 있는데 add event listener 비디오 JS 메시지 컨테이너 add event listener 메시지 컨테이너 요 부분이 이벤트 리스너 클릭해서 prevent default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미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현돼 있어요. 별도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handling disconnect입니다. disconnect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서버가 이렇게 다운된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서버가 다운됐을 때 보시면은 이 서버가 이제 끊긴 상황이죠. 끊긴 상황에서도 얘는 끊임없이 새로 이 접속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재접속하려고 하는 이런 동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